아, 괜찮은데요? 제 키가 177인데 지금 노래방 매트로 연장해서 그 위에 자축 매트 까니까 지금 이 상태 딱 좋습니다. GV80보다도 GV70이 차박하기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72번째 차박 테스트 차량은 제네시스가 만든 GV70입니다. 짜자잔. 자, 지금부터 제네시스 GV70이 차박이 가능한지 차박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의 차박 세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조수석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세요. 조수석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운전석도 똑같이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석도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세요. 아, 일단은 실내가 굉장히 고급지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운전석도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2열을 폴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을 폴딩하는 방식은 이 밑에 레버를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은 이 트렁크를 열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당겨주면은 2열이 폴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 알아서 2열이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2열로 가서 폴딩을 해도 되고 트렁크에서 레버를 당겨서 폴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2열 폴딩 시 경사는 제가 카메라를 일자로 놨을 때 자, 이 정도의 경사가 있고 좀 더 정확한 경사를 위해서 11개의 어플로 테스트를 했을 때 9도 정도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와 2열의 단차는 약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아이오닉보다는 경사가 덜 심합니다. 그리고 GV80은 경사가 진짜 심했는데 GV80에 비해서는 경사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트렁크 사이즈 괜찮은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트렁크 사이즈를 줄자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짧은 길이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길이는 2열 시트 끝부터 트렁크 끝까지입니다. 짧은 길이는 약 157cm, 158cm 가까이 나오네요. 160은 조금 안 되는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긴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길이는 1열 등받이 끝부터 트렁크 끝까지입니다. 긴 길이는 211cm 정도 211cm 정도가 나와서 일단 긴 길이 기준으로는 차박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차의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높이가 좀 낮다. 많이 일단 이 차의 폭은 10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은 조금 네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1m가 넘어가기 때문에 둘이 누웠을 때도 누울 수는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 차의 높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낮은 높이부터 재볼 건데 이 차의 낮은 높이가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이 차의 낮은 높이는 약 70c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높은 높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높은 높이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정도 높이는 너무 좋긴 한데 일단 실내 높은 높이를 재볼게요. 이 차가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실내 기준으로 높은 높이는 약 80c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 기준으로 높은 높이는 약 80cm 정도가 나와가지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허리를 못 핍니다. 높이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차가 차박을 위해서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트렁크 바깥쪽에 있으면은 여기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좋은데 번외로 여기를 한번 재드리자면은 여기는 약 126cm 정도가 나와가지고 테스트 모드로 차박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혼자서 가서 앉아있으면은 여기서 간식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차박을 가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밖에다가 테이블 피고 의자 깔고 먹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일단은 차박 테스트 표를 보셨다시피 가격대에 비하면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키가 엄청 크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차박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냥 누웠을 때는 일단 트렁크 안으로 발 넣으면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꿀팁 있잖아요. 헤드레스트를 뒤로 돌려가지고 간이 베개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누웠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완벽 평탄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소주 두 병까지는 아니고 소주 한 병 정도 먹고도 잘 수 있을 정도의 기울기가 나오고 평탄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자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 평탄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평탄화 해주는 매트 있거든요. 그 매트로 평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평탄화 키트를 이용해서 평탄화를 시켜주면은
처박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1열과 2열 사이에 빈 공간을 놀이방 매트로 한번 메꿔서 키가 크신 분들도 처박이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이방 매트는 이렇게 생겼고, 관련해서는 위에 링크 있으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 얘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에 걸어주시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1열에 걸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1열과 2열 이 빈 공간을 놀이방 매트로 메꿀 수가 있고, 이번에는 놀이방 매트에 머리를 대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방 매트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는 일단 발이 쏙 들어와가지고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처박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경사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1열과 2열을 메꿀 때에는 이렇게 놀이방 매트를 사용하면 된다. 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위에 처박을 갖다 생각하고 자축 매트를 깔아가지고 처박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제가 실제로 처박을 가서 사용하는 자축 매트고, 자, 이 제품을 펴가지고 처박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축 매트를 깔았고, 이번에는 제가 처박 갔다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축 매트를 까니까 처박 간 느낌이 나고, 이번에는 이 위에 누워가지고 처박 갔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은데요? 일단은 매트가 있으니까 이 허리 쪽에 베기는 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괜찮은데요? 제 키가 177인데 지금 노래방 매트로 연장해서 그 위에 자축 매트 까니까 지금 이 상태 딱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까 소주 한 병이라고 했는데 맥주만 먹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트렁크 다치나? 트렁크도 다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편안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한숨 자고 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열에 경사가 조금 있는데, 경사가 있는 차는 반대로 한번 누워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한번 누워볼게요. 반대로 누웠을 때도 약간 발베개를 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쏠리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제네시스 GV70에 요리조리 한번 누워봤는데 진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옆에도 한 명 잘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옆에서도 한 명 잘 수 있고, 제가 만약에 GV70 타고 다니면은 처박을 갈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뭐 차에서 자는 거는 지금 놀이방 매트랑 이 자축 매트랑 둘 다 합쳐봤자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0만원이면은 그 어딜 가서든 처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축 매트 필요 없이도 그냥 집에 있는 이불만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가능하니까 제가 GV70 타고 다니면 한번 떠나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GV70 타시는 분들이 또 그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호텔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처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오늘 GV70의 처박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처박 테스트 결론은 제 생각보다는 처박하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화 키트를 이용하거나 또 평탄화 매트를 이용해서 평탄화를 시켜서 자는 거면은 좀 더 편하게 잘 수도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높이가 조금 낮아가지고 좌식이나 이런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잠만 자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형이 이제 GV80인데 GV80은 2열이 전동식으로 되다 보니까 각도가 엄청나게 심했는데, GV80보다도 GV70이 그냥 순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처박하기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는 GV80이 더 큰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딩 시켰을 때 2열에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 차는 2열에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실내 길이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누웠을 때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작은 분들이 누웠을 때는 처박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GV70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처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오시면은 처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제네시스 GV70 가격으로 웬만한 한국 브랜드의 SUV는 거의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은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를 타는 게 차박하긴 더 좋습니다. 근데 나는 GV70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